민사상 도모 삿포로에 살고 있는 헬보입니다. 영상을 오랜만에 찍는데요. 아니 제가 더원 영상에 7월 말 8월 초쯤 한 열흘 전쯤에 찍은 건데 삿포로 덥다고 막 뭐라고 했던 영상이 있어요. 진짜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없고 좀 힘들었는데 자 오늘이 8월 14일입니다. 5시 반인데요. 아 5시 반이 아니라 지금 6시 다 됐구나. 지금 뭐라 해야 될까 추워요. 지금 반팔 입었거든요. 맨날 반바지 입다가 아 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긴 바지 입고 나왔거든요. 아 그냥 좀 춥습니다. 그래서 그때 영상에 제가 무슨 삿포로 시원해서 살기 좋다 근데 너무 더우니까 그 말 취소하겠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. 아닙니다. 삿포로는 진짜 여름이 너무 짧아요. 그러니까 여름이 끝났습니다. 30도가 넘어가는 한여름이 그냥 끝났어요. 그러니까 지금 평균 기온이 낮에는 한 24도, 25도고 밤에는 훅 떨어져요. 19도, 18도 이럽니다. 그러니까 감기 걸리기가 딱 좋은 거죠. 네, 지금 퇴근하고 잠깐 집 근처 강변에 와가지고 요새 한일 관계가 많이 악화가 돼가지고 일본 여행 취소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오실 분들은 오시는 것 같습니다. 뭐 삿포로 시내 나가면 아직도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. 앞으로도 뭐 오실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삿포로는 7월 뭐 28일부터 한 8월 5일? 길면은 8월 10날까지 그때까지는 한국이랑 똑같아요. 더운 게 한 31도? 31도? 32도? 아 똑같은 게 아니구나. 한국 보니까 무슨 35도 막 이러던데? 예, 그래서 그때는 아마 32도 막 이 정도 되는데요. 밤에 26도, 27도 그러니까 막 열대야가 있어요. 근데 그거 끝나면 한 8월 5일, 8월 첫째 주 끝나면은 다시 시원해집니다. 그래서 8월 첫째 주 끝나고 둘째 주에 오시는 분들은 오실 때 이 긴 바지 그리고 반팔 그리고 반팔에다가 밤에는 진짜 좀 춥거든요. 그러니까 바람막이 같은 거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. 네, 그러면은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 그렇다면 바이바이. Daddy도 두들겨보고 건너라. Yes. Yes, yes, yes.